뜻이 없다. 이거 밍크죠? 이거 캐시인가 봐. 이렇게 매끌매끌해. 올 캐시인가 봐. 정확한 혼용률은요, 사이트에 있어요. 제 느낌이에요. 저는 고객 입장에서 언니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이거 밍크 같고, 요건 양가죽이고, 이건 올 캐시 같은데, 여기까지예요. 정확한 거는 사이트에 있어요. 정확하시네요. 아, 그래요? 네. 참 대단해. 밍크의 코스다운의 네. 올 캐시입니다. 이거요. 브랜드에 이거 있으면요 280 280 브랜드에 지금 달려있어. 여기다 뭐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브랜드들 그 엄청 비싸요. 그 입었어 매장 백화점에서 280인 너무 가벼워요. 와 이건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자 반포드레스 무료 반품은 아니지만 반품 되니까 이 느낌 그냥 한 5,000원 정도 내시고 꼭 한번 입어봐. 하루 정도 경험 한번 해보세요. 소매가 들어갔는데요. 소매 부분이 나를 편안하게 니트인데 따슬거림 없이 진짜 들어가는 순간 따뜻해요. 이렇게 얇은 거. 그 다음에 앞판에 이 고급스러워. 니트잖아요. 니트. 그리고 뒤엔 패딩이에요. 패딩인데 구스 패딩인데 패딩의 겉에 부분도 울캐시로 마감이 돼. 이야, 이거 보세요. 패딩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반포드레스 이제 백화점에 이제 론칭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앞으로 조만간. 뭐 이거 우리 거지. 엄청 비싸게 팔아요. 백화점 수수료 많이 내니까. 이야, 놀랍네요. 예약 전화는 미리 주세요. 놀랍네요. 그리고요, 내가 이렇게 비싼 거 주문하기도 싫고 반품 귀찮아. 한번 매장에 오셔가지고 입어보세요. 야, 이거, 이 밍크의 이 그라데이션과, 이게 지금 밍크가, 우리가 밍크를 사면, 요런 느낌 나잖아요. 그러면, 통통통통 해서 요런 그라데이션 날 때는, 진짜 원단을 잘라요. 등하고 배하고 붙여요. 등배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등배, 결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칸칸이 요런 느낌이 나는데, 얘는요, 내가 지금 보니까, 붙이긴 했는데, 이걸 염색을 했나? 얘도 등배 작업을 했나? 근데 이게 얘도 야들야들해서 이게 등배 작업을 했다 아니면 같은 계열을 염색을 했나? 그걸 잘 모르겠어요. 되게 부들부들해 여기도. 이것도 엄청 부들부들해. 이거 너무 예쁜데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너무 예뻐요. 예뻐요. 그리고 이 밍크 자체가 오늘 밍크가요. 이 퍼 자체가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야들야들하고 이렇게 뭐 진도 모피, 성진 모피 이름 많잖아요. 그죠? 브랜드 따라가겠는데 아니 뭐 그게 그거지만 비슷비슷해요. 근데 따라가겠어요. 이거 느낌이 어떠냐면 일반 폴리가 아니라 진짜 울 느낌, 매끌매끌한 느낌이 있어요. 그 매끌매끌하고 그 울에 그 모두 조금 보이고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이건 좀 뭐 샤샤 느낌 나죠. 근데 샤샤 느낌 나는 건 아니고 요런 거를 대충 하는 딱 돌리셔가지고 왜냐면 여긴 밍크니까 대충 해볼까요? 지금 땡땡이로 여긴 밍크니까 너무 밍크하면 좀 그렇잖아. 여기는 실크 최고급 실크로 목도리를 이렇게 울 실크로 울 실크 100%짜리예요 가능한가요? 아 6 사이즈까지 5, 6 사이즈 너무 예쁘게 이런 옷을 입어보는 이 시간이 되게 행복해요. 왜냐면 대리만족? 이렇게 단추 자체가 싸게 단추로 된 양쪽, 싸게 아니네. 같은 컬러, 싸게 단추네. 단추 컬러랑 이거 맞췄어요, 다들. 이렇게. 후드에도, 후드 옆에 이 면이 빵빵하게 테두리가 이렇게 돼. 요게 특징이네요. 요거를, 요거 초코 브라운 색깔이 이쁘니까. 덕다운. 덕다운이야? 네. 가격은 어떨까요? 가격은 213,750원.
사이즈는 풀이 한 가지입니다. 가볍고 세상, 와. 아, 요런 거네. 그러면 안쪽에 니트를 좀 빼서 저고 팬츠를 입어도 되고. 조금 짧은 게 우리한테도 잘 어울리잖아. 근데 제가 이거를 할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엄마도 왜 이렇게 짧은 걸 좋아해요? 사장님. 야, 짧은 거 좋지. 경쾌해 보이고, 다리도 길어 보이고, 그 다음에 덜 늙어 보이잖아. 나이 덜 들어 보이잖아. 짧은 게 이렇게 예뻐요. 참. 가볍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깨 위에 있는 이 덕다운이긴 하지만, 이게 딱 그 올려져 있는 그 여기 어깨가 뜨끈뜨끈해요. 여기 붙어 있는 여기가. 왜냐면 이런 데는 안 붙어 있잖아. 이런 데는 사이즈가 있으니까. 소리 들리시죠? 빵빵해요. 디자인이 일단은 한번 잠궈볼게요. 일단 옷을 잠궜을 때 언니들이 내가 어떻게 코디해야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라면 니트를 좀 길게 빼겠죠. 이건 인조거든요, 인조. 이건 링크 아니에요. 이거는 가짜인데 이거를 이런 같은 계열로 하지 말고 이렇게 같은 얘가 패딩이면 나는 요거를 에코로 해주겠다. 링크 비슷한 거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렇게. 어때요? 넥타이 한 거는? 예쁘지? 예뻐요. 이거 따뜻하고 얘가 패딩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밍크 같은 거. 얘는 밍크 아니에요. 에코예요. 예쁘다. 가벼워요. 일단 가볍고 따뜻하고. 이것도 5, 6, 7? 얘는 7까지도 가능해요. 넉넉해요, 사이즈가. 이렇게 넉넉하고 편안하고 밑에를 길게 입거나 키 작은 언니들 좀 좋아해요, 이런 거. 키 작은 언니들 활동적으로 보이고 잘 코디하면 다리도 길어 보이고. 벽돌색인데 화면에서 보이는 밴드랑 좀 비슷하긴 한데 밴드 색깔보단 좀 예뻐요. 유튜브 색깔이 좀 죽어 보이는데. 네, 이것도. 야, 이렇게 이런데. 요런 데 보시면요, 이렇게 쫙 이런 티셔츠 부분 요런 데도 요런 요런 비슷해요. 얘도 색깔 비슷해?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로 해봐요. 요거는? 네, 지금 하고 계신 옷돌이도 다 판매 가능하세요. 이런 건 에코퍼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요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서 옆으로 빼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좀 짧게 돌리고 넣으셔도 됩니다. 이거를 한번 돌려서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그럼 짧게 이렇게 돼요. 그 에코퍼 가격 18,000원인데요. 아, 예? 네. 예, 이거는 인조예, 인조. 링크 아니고. 너무 이거 리얼 있는데? 잠깐만. 야, 이거 너무 잘 나와. 이거 양몽 같은데. 예, 여기 양몽가 봐. 양모 100%네. 예, 여기는 인조거든요. 근데 이 안쪽은 양모 100%예요. 양모의 그 터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난방 같은 거 입을 때 혹은 콜라티 같은 거 입고 요런 패션은요. 지난주에 제가 팔았던 이 추리닝 패션도 되게 잘 어울려요. 요거 입고 나중에 한번 입고 나와볼게요. 언니도 요거 궁금해 하시니까. 요렇게 편안한 추리닝 차림에 부츠 같은 거 신고 아주 편안하게 다니면서 따뜻한 거. 그런 스타일이에요. 목도리인데. H 글씨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셔서 뭐든 해보는 거야. 아님 말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아주 편하네요. 활동하는 게 차를 타고 다니고 실내에 많이 있고 큰 외투보다는 좀 짧은 거 간단한 거 좀 따뜻하게 등 따뜻하게 입고 싶을 땐 요런 거나 밍크 조끼 좋아요. 요거 언니들 요런 거 보면 뭐 연상되는 브랜드 있어? 그냥 물어보는 거야. 분명히 아실 수도 있어. 가격은 저희 쇼핑몰에 들어가면 반포드레스 쇼핑몰 검색하시면요 사이트 나와요. 그 안에서 가격이 다 있는데 제가 매니저님 오면 요 가격 얼마인지 물어봐줄게요. 이거 니트예요. 니트인데 여기 있는 케어라벨이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네요. 올 80에 캐시 2%네. 근데 보통 올 80에 캐시 20%인데 여기 모헤어라든지 털이 많지 않은 면소재 같은 느낌? 그 느낌이에요. 와, 이것도 빵빵하네. 그죠? 그 아이는 프리사이즈입니다. 원컬러. 가격은 34만 100원이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지? 구스야? 네, 구스입니다. 네. 이거 소재는 울이야? 바퀴가? 네.
물팩. 아니, 되게 고급스럽긴 해요. 고급스럽지. 아, 근데, 와, 그렇구나. 근데 따뜻하긴 따뜻하네. 그리고 빵빵하고 뭔가 안정감은 있어. 야, 이거 하이 퀄리티인데요, 오늘? 요런 옷들 좋아하는 요 언니들이 있으면, 아, 내가 요거 대충 느낌 알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거 조금, 보이시한 언니들? 나는 그런 거 같은데? 요런 거 좋아하는 언니들 좀, 보이시한 언니들 좀 이렇게,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도 보면. 여기는 또, 코치넬리의 체인이 여기에 포인트로 들어왔어. 중년의 상징, 반짝이 하나는 딱 넣었어, 여기. 군대 무슨 계급장처럼 이렇게 넣었어. 여기가 니트 조직이라 땀이 덜 차고, 이렇게 막았을 때도. 세련되긴 했는데, 가격이 좀, 이건 좀 센데. 아, 그, 물론 좋은 옷이에요. 이거 업체 언니가 보고, 얘 좋은 옷이야 하겠는데, 좋은 옷은 좋은 옷인데, 생각보다 요거는 좀 세다. 색깔 엄청 쨍하죠? 여기 보면 브라운, 아주 밝은, 파스텔 블루? 뭐 하여간 그런 밝은 색, 형광빛 정도 나는 거, 아이보리거든요. 아이보리 한번 입어볼게요. 우리 매니저님은 파랑색 입었거든요. 파랑색 네. 입어볼까? 이게 네, 경량 구스예요, 느낌? 구스. 구스지. 네네. 이게 그렇게 빵빵하진 않는데, 적당히 빵빵하고요. 카라가 비카라예요. 요거는, 사이즈도 프리 이거 사이즈세요? 등치 큰 언니들이 좀 예쁠 것 같아요. 왜냐면 카라가 크면 얼굴도 작아 보이고, 어깨가 이렇게, 오프숄더라지. 어깨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가려지는 이 비카라가 뭔가가 이런 느낌 있죠? 이런 느낌이 좀 나는 듯한 그런 옷이거든요? 아, 이거 좀 특이하네요. 색깔 너무 쨍한가요? 쨍해서 이쁜데요? 쨍해서 예뻐? 네. 야, 긍정 마인드. 네, 쨍하네. 진짜 포인트. 쨍하네. 너무 이뻐요. 이렇게. 와. 네, 이렇게. 5, 6, 7. 충분하네요. 7까지도. 눈부셔요. 이거. 8까지도 맞을 것 같은데? 되게 화려하기도 하고요. 가벼워요. 그리고 사실 좀 통통한 언니들한테 좀 추천. 왜냐면 통통한 언니들은 이게 막 두꺼운 것보다 어느 정도 경량에 디자인을 좀 나의 체형을 좀 가려주고 다리도 좀 길어 보이고 얼굴도 좀 작아 보이게 하고 이 어깨 부분을 좀 가려주는 듯한 그런 형이거든요. 그래서 키 작고 좀 등치 있는 언니들한테 좀 맞을 것 같은? 이거 지금 제가 셔링 안한 거, 밑에 스프링 안한 거예요. 요거의 특징은 키가 한158 미만, 160 미만 언니들. 그 다음에 내가 등치가 좀, 어깨가 좀 크고, 위가 좀큰 언니들. 얼굴이 좀 작게 보이고 싶다면, 요런 거. 그 다음에 내가 등치가 크기 때문에 패딩 빵빵한 거, 따뜻한 거 입으면 이만해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런 거 있죠. 패딩을 이렇게 두껍게 해놓고 안쪽을 파낸 듯한 느낌. 여기 안쪽을 매우 크게 따뜻하기도 하고 사이즈가 좀 보면 빅 사이즈 같기도 하지만 뭔가가 두꺼운 패딩 안에 이렇게 아이스크림처럼 파먹은 듯한 이 안쪽을 그래서 두꺼운 언니 들어가도 이 느낌으로 이거 혹한기 골프는 추천하지 않잖아요 너무 추울 때는 근데 봄에 골프 나가실 때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바지 패딩 바지 있고 봄 패딩 바지 있고 요런 거 여기가 패딩이에요 패딩 모자가 색깔 예쁘죠 니트에 패딩이 달려있어요 컬러가 그런 용도인가 봐좀 골프장이나 좀 어디 나들이 가실 때 패딩 바지 위에 입을기에 딱 좋은 그런 니트 근데 고급져요 이렇게 보시면 하나하나 다 자세히 보면요 고급스러워 아얘 베이지도 제가 좋아하는 노랑이 있어요 야, 이거 예쁘다. 이뻐요. 네. 안 깜찍해. 사이즈 넉넉해요. 그래서 5부터 88? 나만의 욕심입니다. 9번이 욕심내도 되지 않죠? 되지 않을까? 될것 같아요. 네네. 교환 반품 가능하십니까? 네, 교환 반품 가능하시니까 한번 입어보시고, 그 다음에 요런 거는요, 패딩 바지 위에 입으세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럴 때 엄청 추울 때, 우리 패딩 또 바지 하잖아요? 그때 같이 입어도 되고, 산에 갈땐 더울 수 있어요. 땀 흘리면 안 되니까. 원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마감도 여긴 벨벳 마감 아이고야 요거는 벨벳 마감 여기는 울 그다음에 여기는 패딩 아요 벨벳 마감이 특이하네 벨벳 마감이 어디 있냐면 요줄 있죠 여기 두 줄이 벨벳 마감이 벨벳이에요 그냥 몰랐어. 나도 몰랐어 만져보니까 벨벳이네
지난번에 반짝이 참 좋았는데 빨리 솔드 돼서 너무 미안했어. 요거 지금 아크릴로 된 아크릴 그냥 알죠? 쭉쭉 늘어나고 여기 이렇게 보면 이거 알죠? 요런 원단. 전형적인 요런 원단이에요. 그래서 보풀도 없고 보풀 없겠죠? 예, 없죠. 털이 없으니까. 보풀도 없고 관리도 좋고 그냥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아, 요런 거네. 어, 요거 괜찮은데? 입어볼게요. 그 코트 같은데 코디하기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코디하냐면 이렇게 입었잖아요. 그죠? 어, 이거 되게 예쁜데? 이런 모자 없는 데 있죠? 지난번 게 더 편하긴 편했지, 사이즈가. 모자 없는 거에다가 이렇게 내서 이렇게 입으면요. 하나의 세트로 돼요. 세련되게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런 류를 겨울에 어떻게 입을까 생각하셨지만 저는 기존에 진작부터 이렇게 입어가지고 카라, 어, 뭐야, 모자 없는 거를 이렇게 입었고 이렇게 대충 코디 해볼게요. 자, 올라갈게요. 요렇게 입는 류예요, 요렇게. 이 모자 후드 달린 조끼예요. 그래서 요렇게 입고, 그럼 더 따뜻하고, 아무리 캐시 핸드메이드라 하더라도, 요런 게 하나 더 있으면 더 따뜻하고, 또 이렇게 세련돼 보이고, 하나, 한 번 더 멋부린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세트 같기도 하고, 색깔 코디 잘했죠. 소재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가벼운 소재예요. 매우, 니트로 따지면, 뭔데, 이렇게 가벼운 온스? 되게 가벼워, 원단 자체가. 보통 아크릴이면 쟁쟁하고 무게감 있는데, 매우 가벼운 소재인데, 요거를, 아우, 이거 되게 가볍네.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하는 방법이 있던데,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자. 되든 안 되든. 저희 밴드 지금 신청하신 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 귀여워. 이것도 혼자 또 심하셨죠. 어, 혼자 또 이제 연구 중이야. 혼자 해보려고 해볼게요. 가입 신청. 아, 이것도 해볼게. 왜 유튜브는 다른 언니들은 진짜 잘하던데 왜 나는 똥손이야. 됐다. 어찌어찌 됐다. 돼야. 일단 한 걸로 땡땡이가 좀 어떤 포인트가 된 걸로.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앞에 묶어서 뺑글 돌려서 뺑글 돌려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올라가 볼게요. 아, 되게 가벼워요. 가볍기도 가볍지만 이 올 안에 원사의 그 느낌이요. 방실방실하다 그죠. 그 다음에 이 헤어가 모헤어가 어떤 그 모헤어의 매끌매끌한 느낌. 근데 모헤어가 짧아. 그 느낌이 모헤어가 안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방실방실해. 파마를 했는데 제 파마 가끔 하면 방실방실할 때 있거든요. 그 느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방실방실한 거. 요거는 이제 가디건 겸 요런 거는 보통 핸드메이드 안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입냐면 정장을 입어야 돼. 근데 내가 브라우스는 못 입겠어. 내가 어디 모임 가야 되고 좀 예식장 같은 데 가야 되는데 아, 뭘 입어야 될지. 자켓은 없어. 근데 코트는 있어. 그럴 때 정장 바지 입고 요거 입으시면 돼요. 제가 정장 바지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위에 이거를 간단하게 코디를 여기다 살짝 넣을 수 있잖아. 살짝 넣으면 조금 더 고급스러우니까 묶지 말고. 그러니까 묶으면 예쁘긴 한데 묶으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살짝 올리는 거는 되게 브라우스 느낌 있거든요. 반쪽 조금 풀고 너무 또 싹 가려서 이렇게 하셔도 예쁘지만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하셔서 살짝 푸세요. 그러면 블라우스 느낌 나니까 이런 코디로. 제가 예식장을 가요. 예식장을 가면 집에 있는 코트랑 요런 게 있어. 그럼 요 스카프 하나 사셔가지고 살짝 보이시고요. 그 밑에 정장 바지를 입어. 정장 바지를 입고 가방을 요렇게 가셔도, 검정 들으셔도 되고 요렇게 드시면 그래도 정장 느낌으로. 구두도 제가 검정으로 신었거든요. 요렇게 신고 딱 가시면 돼요. 그러면 마치 블라우스를 입었고 예식장을 가도 빠지지 않고 지지 않는 패션.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이거 있으면 요 스카프만 하나 사셔가지고 이렇게 코디 하시면 돼요. 코트 위에. 자, 요거는 저는 이제 이렇게 뭐 구찌 화보야. 아, 그런 스타일로 따지면 이렇게 있겠지. 근데 요거는 우리 젊은 엄마들, 젊은 할머니들, 며느리한테 지기 싫은 엄마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입어. 꺼내서 입으면
꺼내서 입어볼게요. 꺼내서 입으면 또 이런 느낌이에요. 코트 같은 거 입으면 예쁘겠지. 그죠? 네, 이렇게. 있는 사이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제가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입은 거예요. 입었고,